네, 안녕하세요. 피드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키커 PC 버전에서 자동 자막 생성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동 자막 생성 기능이 다른 뭐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뭐 다벤치 리졸브나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이제 브루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자동 자막을 만들기도 하는데 프로그램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나 캡컷 PC가 거의 유일하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구독을 해야지만 이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비싸죠. 근데 캡컷 PC는 일단 무료라는 거예요. 무료 프로그램이 이 자동 자막 생성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메이징한 거죠.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지금 현재 제가 편집 을좀 완성했는데 컷 편집 정도를 어느 정도 했어요. 이거를 한 이게 한 10분 정도 길이에요. 10분 정도 길인데 이게 어느 정도 걸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 텍스트 여기 텍스트로 가시고 내리면은 오토 캡션 있습니다. 오토 캡션 여기에서 이제 언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잉글리시 뭐인데 한글이 지원되기 때문에 코리안 네,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팅 오토 캡션 하면서 이제 자막을 이제 읽는 거죠.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영상을 읽으면서 자막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10분 정도인데 어느 정도 걸리는지 한번 그냥 쭉 한번 보셔요. 10분 정도의 영상 길인데 솔직히 말하면 1분도 안 걸려서 이렇게 자막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식으로 자막이 보여지는지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캡컷 PC 버전에서 마스크라는 거를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상을 타임라인에서 영상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이 말하는 대상의 언어가 그대로 자막에 그대로 입력이 돼요. 이 타임라인을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하고 마우스 키를 올리면은 타임라인 확대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자막이 만들어졌고, 예. 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 자기가 좀이 자막을 조금 재밌게 디자인을 좀 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 자막 클립 하나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측에 이렇게 디자인을 줄 수가 있어요. 폰트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걸 전체적으로 다 선택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만 그 자막 클립 하나만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폰트를 한번 바꾸고 원하는 폰트로 바꿔주시고 폰트 사이즈도 조금 크게 키워주시고 뭐 원하신다면 그리고 색깔도 여기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그냥 이 하나의 클립만 이렇게 뭐 색깔이나 폰트만 바꿔줘도 나머지 부분도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한 텍스트 클립만 조금 다르게 변경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거를 Apply to All을 해제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자막 클립만 이렇게 디자인이 색깔이 변경되거나 폰트가 변경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싶을 때는 Apply to All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색깔이나 뭐 색깔이나 이런 폰트가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 있는 부분을 여기 자기가 원하는 거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 프리셋 스타일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자막이 다르게 바뀔 수가 있고요. 굉장히 쉽죠? 밑에 내리시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투명도나 뭐 백그라운드 색깔도 뭐 바꿀 수가 있고, 만약에 뭐 자막에 그걸 뭐 테두리를 주고 싶다 그럼 스트로크를 선택하시면 돼요. 스트로크 선택해서 뭐 색깔 지정해 주시고, 요거를 이렇게 조금 뭐
굵기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없애고 싶으면 없애도 되고. 섀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자 효과입니다. 그림자 효과. 아무튼 이런 식으로 디자인은 하나의 클립만 선택을 해서 어플라이 투 올을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뭐 디자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재생하다 영상을 보시면은 이거 뭐라 그 글자가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우측에 캡션 이 선택하시면은 이 자막이 쭉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정을 해 주시면 돼요. 틀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영어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서 수정할 거는 이렇게 바로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서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근데 이게 합치는 기능은 없어요. 합치는 기능은 없고, 뭐, 중간에 add 부분을 누르시면은 이제, 중간에 빠진 부분 자막 같은 경우를 뭐 바꿀 수가 있고요. 요거 삭제하고 싶다. 그때는 요거 delete 버튼 누르시면 삭제가 돼요. 자, 이건 굉장히 간단하죠. 솔직히 말하면은, 뭐, 이 자동 자막 생성 기능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할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옆에 베이직, 옆에 버블을 보시면은, 말풍선이죠? 말풍선 같은 거를 할수 있는데 이것도 원하시는 거 원하시는 대로 한번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내려 보시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자막이 바뀌게 돼요. 크기를 조금 줄여주시고 하시면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좀 이번 시간에는 이 캡컷 PC 조금 이쁘게 자막을 좀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색깔 이미지 자막으로 바꿀 수가 있고 뭐 이런 거 보시면 솔직히 캡컷 PC 가장 큰 장점이 이런 별다른 프리셋 뭐 그런 게뭐 없이 프로그램 안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좀 이쁘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일일이 디자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래서 초보자들이 그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캡컷 PC예요. 이게 장점입니다. 큰 장점.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뭐 자동 자막 생성 기능을 좀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텍스트 투 스피치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자막이 있으면 이거를 AI가 그냥 원하는 AI 보이스가 이거를 읽어주는 거고, 그러면서 음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 지금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소리를 줄일게요. 없앨게요. 아예 볼륨을 좀 줄이고, 아예 없애고. 네,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때 이 텍스트 클립 하나 선택한 다음에 텍스트 투 스피치 가서 한번 밝은 오빠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스타트 리딩을 누르면은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근데 보니까는 이것도 한 클립만 선택된 한 클립만 이렇게 텍스트 투 스피치 가 돼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타임라인을 좀 축소를 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 텍스트 위에 있는 텍스트 트랙에 있는 것들 모두 선택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텍스트 투 스피치 간 다음에 요거 한번 오빠로 해가지고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스타트 리딩을 눌러주세요.
요건 솔직히 조금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좀 텍스트가 많다 보니까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음성 그 아래에 음성 트랙에 오디오 트랙에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게볼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 이걸 한번 재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캡컷 PC 버전에서 마스크라는 거를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을 타임라인에서 영상을 선택을 하시면 근데 조금 우측에 이렇게 창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AI다 보니까는 목소리가 뭐랄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냥 우리가 자막을 조금 뭐 작게 자그만한 자막으로 넣고 요거를 이제 뭐 영문으로 바꿔주시고 이거를 뭐 영어로 읽게 하는 거, 뭐, 요 정도.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는, 이 텍스트 스피치가 괜찮은데, 좀긴 영상 같은 경우에, 이런 나레이션 같은 경우가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는, 약간의 조금 손을 봐야 될까.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비디오에서 베이시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이 있으면은 조금 한번 해보시는 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아마 캡컷 PC에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텍스트에서 오토 캡처 자동 자막 생성 기능과 그리고 요 텍스트 투 스피치 자막을 음성으로 바로 읽어주는 더빙 같은 AI 오토 더빙 기능 같은 경우가 가장 궁금했을 텐데, 이번 시간에는 그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는 영상도 자막으로 만드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으니까는 굉장히 편하게 영상 자막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